여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어 마을, 유명한 전어 마을로 유명한 하동진교 술상 마을입니다. 오늘 평일이 돼서 사람도 없고 조용해졌습니다.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주말에 오시면 좋고, 그렇지 않다. 나는 좀 조용히 혼자 즐기고 싶다. 아, 이 좋은 풍경을 다 혼자 독차지하고 싶다. 그런 분들은 평일날 이렇게 오시면 멋진 섬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바람도 좋고 날씨도 덥지도 춥지도 않고 좋고 그렇습니다. 하동진교 술상 마을에 왔습니다. 바이크 타고 뜨는 여행. 여러분, 바이크 하나 장만하십시오. 이 시는 참 재밌습니다. 삶이 따분하고 무리하고 재미없을 때 바이크 타고 훌쩍 떠나보십시오. 바람을 맞아보십시오. 그야말로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선 따라 쭉 가면 정말 좋습니다. 부산까지 쫙 가면 정말 좋습니다. 저 길이 집 와이어 타는 길입니다. 금호산에서 집 와이어 타는 등대 좋죠? 가을 되면 전어 유명한 곳입니다. 옛날에는 100마리에 10,000원씩 봉지에, 검은 봉지에 막 배 들어와서 주거든요. 100마리에 10,000원. 요즘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간 예전은 그랬습니다. 100마리, 200마리에 10,000원씩 전어 뭐 잡아, 끄덕끄덕 잡아와서 배에서 내려가. 가을 전어 구워 먹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. 해도 좋지만 저는 전어는 구워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참나무 숯불에 구워서 양념장 쫙 발라가지고 전어 굽는 냄새도 구수하지 않습니까? 거기에다 소주 한잔 탁 해보십시오. 기가 막힙니다. 기대됩니다. 올 가을 여기 와서 전어를 한 바구니 사가서 한번 굽어 먹어보겠습니다. 가을 전어도 맛있지만 여름 전어도 맛있습니다. 여름 전어는 부드러워서 뼈가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.